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을 호불호 없는 음식. 푸근한 분식집부터 고급스러운 호텔까지 어디에서나 자주 접할 수 있는 진정한 5천만의 메뉴. 오늘의 주인공 돈가스. 노릇노릇 바삭한 튀김옷 속 육즙 가득 고소한 고기와 달콤한 소스의 환상적인 조화로 사랑받던 돈가스의 화려한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미각은 물론 시각, 청각, 후각까지 자극하는 돈가스의 황금빛 2호. 지금 맛보러 가시죠. 맛있는 돈가스를 찾아온 한 식당. 우와, 맛있겠다. 와. 뭐야, 이거 완전 뭐야. 완전 예뻐. 우와, 돈가스가 뭐가 예뻐요? 그치. 오지게 돈가스 나왔습니다. 오지게? 우와. 맛있게 드세요. 와, 맛있겠다. 뭔지 모르겠네. 오지게 돈가스. 고기와 튀김의 운명적인 만남. 그 속엔 식객들의 눈길 사로잡는 비밀이 숨어 있었으니 노릇노릇한 튀김 속 오색 빛깔 모짜렐라 치즈의 향연과 담백하고 부드러운 돼지 등심까지. 아, 무지개네, 무지개. 전통 음식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무지개떡? 뭐라고요? 무지개떡 같은 거. 이색적인 비주얼, 오색 무지개 돈가스. 바삭한 튀김과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감싸진 쫄깃한 치즈. 화려한 겉모습만큼이나 풍부한 맛이 느껴진다는데요. 고소한 돼지 등심과 모짜렐라 치즈가 만나 고소함이 두 배. 눈과 입으로 즐기는 무지개 돈가스. 그라데이션. 우와. 우와. 계속 늘어난다. 등심 저격하는 무지갯빛 고소한 치즈. 맛있어요. 등심은 돼지고기 중에서도 지방이 적고 식감이 연해 어린아이들 입맛에도 딱. 무지개 등심 최고. 또 시각적으로도 애들이 되게 선호하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하니까. 근데 뭐 소스나 여러 가지에 찍어 먹으면 부드럽고 애들이 일단 좋아하니까. 무지개처럼 풍부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 한번 맛보면 끊을 수 없는 매력의 돈가스. 고개가 움직여요. 돈가스가 늘려가지고 씹으면 쫄깃한 식감도 있고 그 뒤로 치즈의 짭짤한 맛과 고기 육즙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무지개 돈가스 오지게 맛있네. 스마우크 돈가스 나왔습니다. 엄청 크다. 와, 대박. 거대하고 묵직한 비주얼, 뼈까지 통째로 튀긴 초대형 돈가스의 정체는 바로 토마호크 돈가스. 압도적인 크기 토마호크 돈가스. 인디언이 사용하던 도끼에서 따온 토마호크라는 이름처럼 공격적인 비주얼. 등갈비와 등심이 붙어있는 뼈 등심 부위를 사용해 식감이 일품인데요. 살코기와 지방이 적절히 섞인 뼈 등심을 두툼하게 튀겨 부드러움과 쫄깃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답니다. 소리부터 맛있는 토마호크 돈가스. 피자를 안 떠도 되네요. 너무 맛있어. 최고. 뼈에 붙어 있는 살이 맛있다잖아요. 뼈에 붙어 있는 살을 뜯어 먹으니까 쫄깃쫄깃하기도 하고 부드러워서 입에 녹기도 하고 괜찮은데요. 고추냉이랑 청양고추 같은 거 같이 먹으면 느끼하지도 않고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육즙이 풍부해 입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맛. 그 매콤한 맛 때문에 그냥 조화가 잘 어울려가지고 무제한으로 그냥 흡입을 할 수 있어요. 크고 두꺼운 토마호크 돈가스가 부드러운 식감이 나는 이유는 돼지고기의 지방이 익으면서 더 탱글탱글 고소해지기 때문이랍니다.